제주도에 놀러 온 시루랑 동구. 동구 잘 나온다. 투샷이 너무 이쁘다. 제주도에 놀러 왔어. 3년 만에. 저희 사귀고 3년 만에 다시 찾아온 제주도. 제주도의 이쁜 하늘을 보세요. 오, 엄청 이쁘다. 일단 한국이 아닌 느낌입니다. 너무 이쁘죠. 지금은 렌터카를 빌리러 왔고요. 시간은 벌써 7시가 넘어갔네요. 시로랑 같이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또 2박 3일 동안 제가 타고 다닐 차입니다. 매거기 고기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미쳤다, 윤기버. 비빔국수, 고기국수 시켰습니다. 이건 돈베고기까지. 그라미. 배도 너무 필수 패스. 너무 맛있는데요? 고기랑 이거 싸먹어야 되나? 고기랑 싸먹어. 여기 있잖아. 렌치 갑니다. 아유, 가끔. 느낌이 늘어난 게 보였어. 완봉. 다음 일정으로 바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 숙소에서 먹을 야식을 사러 제주 동문시장으로 왔습니다. 제주 동문시장. 너무 시끄러워서 빨리 포장해서 도망쳤습니다. 야, 새끼 사줄게 내가. 나도. 우리 동거 취하면 안 돼. 나 너무 싫다. 염도 역시 싫지. 너무 많은데 또만 먹어. 안 돼. 아. 못한 거 아니야? 왜요? 그럼 괜찮지. 이 정도 할 수 있죠. 꼬마 하나 먹고 가셔. 정신 차려. 아 씨발. 너무 싫어. 너무 무서워. 응 그랬는데. 호주 갔다 호주. 음악 쪽에 있는 카페에 왔습니다. 카페 루시아.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는 멋있는 카페입니다. 여기서 동구랑 이 벌판을 뛰어놀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밥 먹고 다시 여행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일로 와.
TV에서 보던 갈치조림 살아있어. 아니 내가 해달라고 했어. 네. 맛있다.